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게임 방송. 안녕하세요. 헝그레이프TV의 차보경입니다. 지난 12월 15일 헝그레이프TV 스튜디오에서 하스스톤 리그 시즌1 4주차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A조 윤재철, 조정훈과 B조 백상현, 김준기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1경기 진행 전 헝그레이프 하스스톤 리그 규칙에 따라 사전에 5개의 덱 중 하나를 금지하는 밴이 적용됐고요. 그 결과 A조 윤재철과 조정훈은 흑마법사를, B조 백상현과 김준기는 마법사와 흑마법사를 각각 밴당했습니다. 이번 4주차 경기부터는 하스스톤의 확장팩인 고블린 대 노움 카드가 추가돼 한층 새로운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죠. 또 A조 경기는 두 선수 모두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경기에서 패배 시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세 결과를 보면 먼저 A조 1세트 경기에서 윤재철은 주술사, 조정훈은 성기사를 선택했는데요. 조정훈은 지속적인 신병 소환으로 필드를 장악하려 했지만 윤재철이 초반에 둠해머를 사용해 신병을 잡아냈고요. 이어 둠해머를 대지의 무기와 결합하며 조정훈의 성기사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2세트는 조정훈이 전사를 선택하며 역전을 노려봤는데요. 하지만 조정훈은 초반 카드운이 따라주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고요. 윤재철이 파지직과 번개 폭풍으로 조정훈의 필드를 정리하면서 결국 조정훈은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개최된 B조 1세트 경기에서는 백상현이 사냥꾼, 김준기가 사제를 선택해 경기를 펼쳤는데요. 초반 김준기가 성스러운 일격과 신성한 폭발로 백상현의 필드를 정리했지만 백상현이 사바나 사자를 두 마리 소환하면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왔고요. 김준기는 사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박사붐이 소환한 폭탄 로봇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2세트에서는 김준기 선수가 전사를 선택해 반전을 노렸는데요. 김준기 선수가 초반 죽음의 이빨과 주문 파괴자를 통해 백상현 선수를 견제하고자 했지만 백상현 선수 쉽게 필드를 내주지 않았고요. 결국 큰 힘 한번 못 써보고 김준기 선수는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한편 헝그리앱 하스스톤 리그 시즌1 5주차 경기는 오는 12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A조의 이범용, 조정훈과 B조의 박태영, 김준기가 경기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